마무리하시고 이제 구미 가셔야죠. 제가 또 한 군데 마지막으로 소개할 때가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궁금하다. 아, 제가 구첩반상까지는 아는데 와 구미 한상 아홉 가지를 하루에 먹는 와 세 분 정말 처음 봅니다. 자 마지막 대미장식 바로 이겁니다. 아 구미의 구미 구미의 구미 갓 튀긴 라면. 오. 저게 뭐예요? 갓 튀긴 라면? 네? 구미의 명물입니다. 명물. 아 이제 구미가 네. 저 라면으로 도시가 또 다시 형성이 되니까. 아 진짜요? 공장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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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있다 메뉴에 갓 튀긴 라면이 따로 있네. 그럼 갓 튀긴 면을 네. 직접 가서. 네 매주 금요일마다 아침에 가서 이제. 아 오늘 금요일.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네네. 몇 시간 안 됐네. 네 그럼요. 받아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오 완전 신선해 신선이네. 네네. 아 그러면 해장라면 하나 시켜서 차이점을 세 개를 그냥 아, 그만 먹으면 잘 모를 수도 알지. 있어. 그러면 갓 튀긴 라면 두 개, 해장라면 하나 이렇게. 네네네 그렇게. 저는 먹어봐서 알아요. 갓 튀긴 라면은 깔끔해요. 그 면발이 훨씬 쫄깃해요. 그러면은 차장님한테 여쭤보고 생라면 한번 먹어보자. 생라면도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먹어보면 어때요? 바코드 다 있거든요. 그럼 갓라면, 갓 튀긴 라면이라고 거짓말할 수가 없겠네. 없어. 볼까? 이렇게 해야지. 어때? 어때요? 신선한. 야, 약간 뜨거운데? 어? 어? 김이 나는데? 우와. 분명해져. 바삭바삭하다. 깜짝 놀랄걸? 진짜 깜짝 놀랄걸? 바삭거리지? 오! 어? 완전 다르죠? 고소하고 훨씬 바삭거려. 와, 이게 완전 지 일주일도 안 된 거 아니야? 고소함. 이게 91년도에 그 매운 라면 공장이 여기 구미에 들어섰대요. 그때 이후에 판매량이 75%가 구미 점유율이 돼요. 전국에 엄청나게 생산한 거지. 분당 600개씩. 600개씩 쉼없이 계속 뽑는 거예요. 해장라면이고요. 아, 이제 면발에서 확 티가 날지 궁금합니다. 보기에는 사실 큰 차이가 없어. 그렇지. 먹어보고 어떤지 좀 진짜 궁금하지. 솔직하게. 한솔경 솔직하게. 완전 달라. 이거 TP는 마지막에 치감이 딱. 쫄깃하고 우리 매장에서 갓 뽑은 우동 면발 같이 쫄깃쫄깃하다. 보다 훨씬 맛있어. 훨씬 맛있어. 훨씬 아니고. 진짜 맛있다. 차이가 확실히 난다. 확실히. 먹어보니까 단골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 네, 단골이 엄청 네 많아. 근데 이 라면을 먹어보면 또 먹고 싶어질 것 같아. 이거는 진짜 딱 차이가 있으니까. 생각날 것 같아. 저는 딴 건 많이 못 먹는데 이런 분식 배는 따로 있어요. 저희가 이제 아홉 끼째 거든요. 아홉 끼째예요. 지금 오늘이요? 마지막이에요. 구미에 와서 마지막 만찬을 갓 튀긴 라면으로 먹고 있어요. 와 진짜 맛있다. 맛있어. 탐나는 구미의 맛 잘 먹었습니다. 놀러 오세요 구미로. 유후. 와 구미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시죠. 와 아니 근데 사실 라면은 우리가 늘 아는 맛이고 집에서 끓여 먹고 자기만의 방식이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와 근데 갓 튀긴 라면은 와 정말 꼭 가서 한번 먹어보고 싶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나는 이 맛을 아니까. 네. 일단 국물도 국물이라도 그 면에서의 맛이 확연히 다르죠. 표현 너무 정확하시네. 면에서의 맛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라면을 끓일 때 가장 맛있는 레시피가 어떤 건가요? 저는 그냥 그 뒤에 써 있는 대로 해요.
4분 30초, 550ml. 맞아요. 이 레시피대로 하는 게 가장 맛있는 라면을 맞아요, 만드는 맞아요. 비법 중에 하나고 저는 해장 라면 죽을 만들려고 해서 다 튀긴 라면으로 요즘에 이제 너무 핫하거든요 SNS에서 네. 뭐 해장 라죽 라면 죽이라고 해서 이제 라면을 좀 부셔서 그렇죠. 매콤하고 뭐 여러 가지 채소들을 넣고 끓여도 되고 저는 고사리 고사리를 넣어서 해장 라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해장 라죽 오늘 야 이거 또 대박이다. 아니, 그냥 해도 맛있는데 갓 튀긴 라면이잖아요. 네. 그걸 꼭 염두에 두셔서 드셔보시면 아, 정말 맛있게 갓 튀긴 드실 수 라면 있습니다. 맛을 없애버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 그걸 더 살려보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갓 튀긴 라면 오늘 튀긴 라면. 아, 색깔이 좀 진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제 갓 튀긴 라면 오늘 튀긴 라면. 아, 색깔이 좀 진한 것 같은데. 아, 이게 야, 딱, 야. 아, 진짜 달라요? 향 맡아봐. 다르더라고. 향 맡아봐. 아까 우엉 튀긴 그 기름 향이 나잖아요. 막 튀긴. 와, 튀김 향이 나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아침에 가서 바로 한 튀김 냄새를 맡으면 나는 냄새가. 그렇지, 그렇지. 퇴근하기 전에 갔다가 남아있는 거 냄새 맡았을 때랑 다르잖아요. 지금 그 느낌이에요. 와, 이거 지금 쫙쫙 뜯어. 절반이 쫙 쪼개지네. 이거 다르죠. 와. 잘라지는 느낌이. 주시고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섭섭해요. 우선 기름을 두른 팬에 드시고 계세요. 아, 이거 라면 과자 먹는 거. 자, 할게요. 다르죠? 라면 과자요? 아, 해요? 바삭하다. 아, 예, 예, 예. 예. 해요? 예, 선생님. 제 그냥 보고 있어요. 우선 양파랑 대파 뭐, 볶으면 됩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좀 짭조름했어요, 라면이? 아, 그것까지는 못 느꼈었는데 여기서 근데 이게 밀가루 맛이라고 생각이 안 돼요. 그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 맛이 넣어요. 아 예예. 예. 네, 스프 넣어요. 네? 아 스프를 넣어. 스프를 넣으면 더 고소한 맛이. 그래서 주신 라면이 이제 네, 됐습니다. 이제 들어가네요. 이렇게 잘자라기도 하고 이렇게 덩어리진 것도 해요. 네. 그래서 길게도 조금 딸려오고 짧게도 오고. 맞아요. 다 짧으면 맛없어요. 맛없어요. 너무 부서지는 뭔가... 것보다는 식감을 다르게 해주는 게 또 좋죠. 맞아, 맞아. 저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라면 하나 끓여 먹다가 밥 말기 전에 면 다 먹지 않고 조금 남겨놓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밥이랑 같이 딸려오는 맞아, 그 면이 일품이거든요. 그 맛이 있죠. 예. 아... 이거 누구나 아, 공감합니다, 이거는. 50% 정도 익었을 때. 아. 청양고추는 언제 넣어요? 위에다 고명을 얹어. 아야야야야, 이거 고급스럽다. 야, 이거 뭐 약간. 라면 리조또 같은 느낌도 나고 아, 리조또 느낌 많이 나요. 네. 라면이랑 고사리랑 만나니까 와 이색적이다. 이렇게 해서 해장 라죽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네, 다시 맛보시죠. 자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근데 너무 맛있다. 이거 하나의 요리가 됐네. 아 진짜 이거는. 아 근데 면이 너무 고소해. 진짜. 면이 너무 고소해. 아, 정말 담백하고요. 어떤 라면 네. 면발하고 전혀 달라요. 식감도 다르고 맛도 네. 다르죠. 아 송은 셰프가 한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라면이 끝까지 뭐. 아 오늘 정말 구미의 재발견이었어요. 우리 만기쌤 구미를 너무 잘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네. 새로움에 너무 반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구미가 네. 이렇게 다양한 음식이 있었고 네. 내가 알던 구미가 구미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알던 구미는 진짜 옛날 구미였고 네. 지금의 구미를 보니까 정말 새롭게 탄생하는
새로운 도시, 희망의 도시. 구미인 것 같아. 정말 구미가 있는 곳이네요. 자, 오늘 구미의 재발견이었습니다. 탐나는 맛 알토란 구미의 구미 꼭 맛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